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강현 선수가 돌아왔을 때 어떤 활약을 했는지는 올 시즌 정확히 보여줬거든요. 양현종 선수도 8년 연속 170이닝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롯데에서 이대호 선수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선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그런 성적이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정호 선수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더 이상 잘할 수 없다. 또 놀라운 건 사실 탈삼진 능력이었죠.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보였다. 고기 먹어본 사람들은 고기 맛을 알거든요. 나야. 내가 박병호야.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40주년이라는 건 이제는 우리만의 야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발전돼가는 어떤 뭐 한국 프로야구를 보면서 뭐 뿌듯한 네,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리그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과거도 보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KBO 리그가 이제 마흔도를 맞았습니다. 거짓말처럼 관중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중 없이 준비했잖아요. 정말 결정적인 안타, 결정적인 홈런을 때렸을 때도 운동장에 감흥이 없다가 팬분들이 관중석을 꽉 채운 이후에는 정말 사소한 안타 하나, 아주 약한 거라도 그 관중들의 그 함성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느껴서 결국 이 프로스포츠는 관중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팬들의 소중함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찬란하게 빛냈던 40주년 레전드 KBO 리그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이름 석자는 그럼요, 남을 겁니다. 맞습니다. 40인 분들 뭐 다 대단하신 분들이고 다 기억에 남는데 다들 그 의미가 있고 다들 대단한 분들이 선정이 되신 것 같거든요. 딱 꼽으라고는 말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장면을 본다면은 그 처음에 이제 올스타전에 그 40인 공개를 처음 했었잖아요. 10개 구단의 팬들이 시구를 하면서 최동훈 선배님의 이제 동상으로 와서 그게 이제 볼을 던졌는데 잠실야구장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현실과 그 영상 속이 이렇게 콜라보가 되면서 연결되는 이 과정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게 KBO가 좀 준비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40년의 스토리가 이렇게 쫙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마운드에 반가운 얼굴입니다. 김광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수, 대투수의 귀환입니다. 올 시즌의 흥행에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두 선수가 차지하는 어떤 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책임감 있는 선발 투수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사실 프로스포츠에 슈퍼스타가 없어서는 사실 흥행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김광현 선수가 돌아왔을 때 SSG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는 올 시즌 정확히 보여줬거든요. 양현종 선수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록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시즌이긴 하지만 정말 대기록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8년 연속 170이닝이거든요. 저는 이제 코칭 스텝의 입장이라면 아프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이닝을 던져준 선발 투수, 거기에 승리도 타고 탈삼진도 만들어내는 그런 꾸준함만 계속 지킬 수만 있다면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더 보여주지 않을까.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선수의 활약 역시 두 팀을 포스트시즌까지 올려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여서 행복했고 이대호여서 고마웠습니다. 안녕. 올 시즌 끝으로 은퇴를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은데 롯데에서 이대호 선수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고 또 KBO 리그에서도 탑5 안에 들어가는 선수였잖아요. 근데 본인이 은퇴를 하겠다는 건 저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봐요. 아마 올해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시원섭섭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성적이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말년 되면 슈퍼스타들이 초라하게 은퇴를 하는데 이대호 선수처럼 본인이 마지막 해를 이렇게 멋지게 보낼 수 있는 기량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로 후배들에게는 큰 도움까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선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즌을 정말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답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을 계속 1등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뭐 성적을 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선수들을 칭찬하고 싶고요. 김광현 선수가 합류하면서 저 역시 5강 후보에 SSG를 넣긴 했지만 우승까지는 사실 물음표였어요. SSG 랜더스의 올 시즌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은 개막전 1회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개막전에 폰트 선수가 기록되진 않았지만 퍼펙트 던졌거든요. 사실 그 퍼펙트 피칭을 하는 데 있어서 1번 타자 이제 상대팀 이제 박범우 선수의 타구였는데 그 타구를 중견수 방면에 정말 오버가 되는 장타성 타구를 최지훈 선수가 정말 그림 같은 캐치를 하면서 결국 9회까지 단 한 명의 주자도 내보내지 않는 이제 퍼펙트 피칭을 했고 그러면서 정말 첫날부터 끝까지 단 하루도 1위를 이제 뺏기지 않는 이제 SSG가 됐었는데 연승을 달리면 그 연승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기 때문에 연패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SSG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위를 한 번도 내려놓지 않은 이런 팀은 과연 또 나올까 싶을 정도의 활약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예상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다른 팀들한테 그 보여지는 어떤 위압감 이런 것도 만들어내면서 여러 가지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낸 것 같아요. 에이스 투수가 올라갔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러면 수비하는 거라든가 공격하는 거라든가 모든 부분이 달라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SSG 같은 경우에는 김광현 선수가 올라갔을 때 만원 간중을 대부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김광현 선수가 합류한 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SSG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잘 살렸다. 그 부분은 결국 홈런 팀이거든요. 그러면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결국 뜬공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KBO 리그에서 뜬공 비율이 가장 높은 팀이 SSG였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올 시즌에 선발들이 강했고 불펜 부분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 부분을 상쇄시킨 것이 결국 홈런이 아니었나. 이 부분이 페넌트레이스 플러스 코리안 시리즈까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만들어내는 저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1 신한은행 서울 KBO 시상식 5관 은행 주인공 이정우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즌 전 이정우 선수를 좀 예상을 했을 때 더 이상 이정우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그야말로 어나더 레벨로 가는 길에 지금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약점을 찾자면 장타력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23방의 홈런을 때려냈고 장타율의 타점까지 그런 예상, 그런 생각을 정말 보기 좋게 무너뜨려주는 이정호 선수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더 이상 잘할 수 없다. 키움 히어로즈의 안우진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국내 선수 한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 그러니까 올 시즌의 타자는 이정우인 것 같고요. 투수는 안우진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이제 김강현 선수랑 뭐 평균자책점 경쟁도 했었고 또 놀라운 건 사실 탈삼진 능력이었죠. 네, 탈삼진을 정말 이제 최동원 선배보다 하나 더 많이 또 미란다 선수가 이제 물론 그 기록을 깼고 하나 못 미치긴 했지만 뭐 앞으로 글쎄요 안우진 선수는 250개 또는 진짜 우리나라 최초의 정말 300 탈삼진도 어쩌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통 빠른 투수들 같은 경우에 제구가 안 된다거나 뭐 변화고 약점이 있다면 올 시즌에는 모든 쪽에서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런상 발표하겠습니다. KT위즈의 박병호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병호 선수가 올 시즌 들어오기 전에 지난 시즌에 뭐 부상과 부진으로 뭐 이제는 뭐 기량이 거의 안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란 듯이 일어섰거든요. 야, 올 시즌 또 그렇게 어떤 홈런포를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홈런 치는 데 있어서 박병호 선수를 이길 수 있는 타자는 아직 없다라는 걸 또 확실히 보여줬던 시즌이고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 중계할 때마다 느껴지는 건 몸쪽 승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볼이 되든지 몸에 맞든지 그런데 그거를 뚫고 본인이 홈런왕을 차지했다는 부분 특히나 올 시즌에는 다른 선수들도 많이 홈런을 못 때려냈거든요. 그만큼 투수력이 좋아진 상황에서 만들어낸 홈런왕은 더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기 먹어본 사람들은요, 고기 맛을 알거든요. 고기 먹기 위해서 점프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나야, 내가 박병호야.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뭐 많은 타이틀 홀더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정말 뭐 한 명만 굳이 꼽자면 저는 홈런왕 박병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경기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승패는 두 번째 경기에서 나지 않을까. 그때가 사실은 중요한 승부처였죠. 원래는 해결을 해줬어야 되죠. 견고한 수비가 무조건적으로 따라줘야 되는 거냐. 오히려 그때 봤을 때 저는 페이트가 더 내일이 없는 경기를 하고 있구나. 결정적인 찬스에서의 배동규 선수의 타격은 무조건 뭔가 나올 것 같다. 일이 생길 것 같다. 한 경기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승패는 두 번째 경기에서 나지 않을까. 그때가 사실은 중요한 승부처였죠. 원래는 해결을 해줬어야 되죠. 견고한 수비가 무조건적으로 따라줘야 되는구나. 오히려 그때 봤을 때 저는 KT가 더 내일이 없는 경기를 하고 있구나. 결정적인 찬스에서의 배동규 선수의 타격은 무조건 뭔가 나올 것 같다. 일이 생길 것 같다. 대부분의 팬들이나 뭐 해설자들 뭐 기아가 당연히 쉽게 갈 줄 알았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냥 가장 먼저 이제 순위가 결정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팀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믿을 수 없을 9연패를 당하게 되죠. 네. 그런 팀을 취재하는 게 상당히 저희도 자체적으로 좀 약간 다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연패 숫자가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워지니까 와, 이게 정말 기아도 막판에 변수가 좀 나타나는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아, 그게 야구다 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그 팀을 운영하는 감독 입장에서 보면 이게 9연패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감독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올해 좋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런 일이 또 없게끔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반경기 차로, NC한테 반경기 차로 쫓기게 됐고, 그리고 나서 기아와 NC가 3연전을 이제 갔습니다. 그 첫 경기를 양현종 선수하고 구창모 선수가 붙었거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는 건 여기서 거의 이제 뒤집어지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했는데, 결국 그 경기를 양현종 선수가 잡아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연패도 끊어줬고 팀도 5위를 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둘째 날에는 또 졌어요. 그래서 똑같이 0.5경기 차인 상황에서 세 번째 경기를 한 거거든요. 3연전 마지막. 이유리 선수가 초반에 많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볼넷을 연달아 3개를 갑자기 주면서. 근데 거기서 갑자기 또 삼진을 3개를 연달아 잡아버리니까. 어쨌든 위기를 맞고 넘어갔다는 거. 그래도 그 경기를 이겼다는 거. 그러면서 NC와의 격차를 어느 정도 벌리고 원정을 마쳤다는 게 기아로서는 굉장히 큰 소득이었죠. 소영준과 류준혁의 대결로 2022년의 가을을 시작합니다. 한 경기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기아가 최초로 업셋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1차전은 기아가 잡지 않을까. 기아는 휴식을 했고 KT는 그 밀린 경기들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를 해왔었고, 어떤 불펜의 과부하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유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승패는 두 번째 경기에서 나지 않을까라고 다들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었죠. 조용호의 2탄점 역시타! 그리고 볼을 뒤로 빠뜨립니다! 기아나 기아 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뼈아픈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실책이 안 나오고 그냥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플레이가 나왔다면 분위기가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션 놀린 선수의 9위라면 외야수들, 특히나 우익수가 뒤쪽에 갈 확률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 경기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타구는 또 펜스를 직접 때리는 타구였거든요. 그래서 수비치가 조금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타구가 좀 어렵지 않았나. 그 상황에서 나성범 선수가 이제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점수를 안 주는 거였는데, 바운드가 조금 밑으로 글러브를 계속 잡기에는 좀 애매했어요. 마지막 바운드가 튀어오르면서 결국 잡지 못했는데,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정확히 잡아서 홈까지 송볼 해주면 투수나 다른 야수들의 좀 아쉬움이 사실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거든요. 근데 하필 왜 그때 나왔냐라는 거죠. 네. 한 경기 한 경기. 네. 이 빅매치 경기에서는
사실 타격으로 승부되는 경기 거의 없더라고요. 견고한 수비가 무조건적으로 따라줘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역도 스윙 선진!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는 선발 투수 소영준. 원래는 해결을 해줬어야 되죠.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똑같이 오면 두 번, 세 번 실패 안 하게 되겠죠. 그게 야구인 것 같아요. 그때가 사실은 중요한 승부처였죠. 그 소영준 선수하고 황대인 선수가 와일드카드 결정전 이전에 기아전에서 소영준 선수가 황대인 선수에게 똑같이 4회 투런 홈런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의 기억이 아마 저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력 분석을 많이 하고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그날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투볼이었거든요. 근데 투볼 상태에서 나머지 던진 공들은 전부 다 스트라이크 존보다는 조금 낮게 오는 공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을 타석에서 보면 스트라이크처럼 보여요. 근데 막상 나가면 볼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소영준 선수가 황대인 선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을 정확히 던질 수 있는 커맨더와 저는 배짱이라고 봐요. 이루자 베이스 옮기지 못하고 김선빈이 1루에서 아웃. 타이스 앞에 있는 배 백핸드를 잡았습니다. 사실 김민수 선수를 올리면서 소영준 선수가 82개 정도밖에 안 던졌거든요. 그때 6회까지. 상당히 빠른 교체를 가져간 건데 이강철 감독이. 오히려 그때 봤을 때 저는 5위 팀인 기아보다도 KT가 더 내일이 없는 경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민수 선수가 3위를 하기 위해서 뭐 분명히 무리를 했고 근데 그 타이밍에서 김민수 선수를 선택했던 건 김민수 선수가 던지는 구종이었던 것 같아요. 빠른 볼에 떨어지는 변화구들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위가 조금 떨어졌어도 선택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그 부분을 또 김민수 선수가 잘 막아줬던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디테일 때문에 잘 막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죠. 중반 이후의 분위기는 기아한테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우타들의 그런 해결 능력이 이번 와일드카드전에서는 조금 많은 빛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리 선수 가을 야구에서는 불펜으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처음 이의리 선수가 올라왔을 때 분위기는 좋았어요. 황재균 선수로 삼진으로 잡고 박병호 뜬공으로 잡고 근데 그 이후에 장성우 선수에게 스테이트 볼넷을 내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완이 김광현 선수하고 이제 양현종 선수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선수 이의리 선수라고 봐요. 네, 근데 이의리 선수가 이제 기복이 있으니까 큰 경기 경험이 없다는 거. 그것도 이번 와일드카드전에서는 굉장히 큰 장애물 역할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큰 경기 경험이 없는 어린 선수가 제구 불안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위기를 막아낸다? 그 정도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나오기 힘들었을 거라고 봤고요. 그 기복을 앞으로 그 편차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 멘탈까지는 감안을 좀 못한 거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것까지 이제 보고 투입을 하는 게 코칭 스태프인데 실은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잡아 당긴 타구가 주자 3명 모두 홈으로 고요한 표정대 미스터 끝내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런 임팩트 있는 그런 결정적인 안타를 정말 심심치 않게 야구팬들 머릿속에 좀 많이 그런 장면들이 많은 선수인데 제가 배정대 선수의 클러치 능력은 컨택 포인트예요. 포인트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앞쪽에 형성이 돼요. 앞쪽에 형성이 된다는 건 일단 맞으면 정타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투수의 공을 이길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날도 장현식 선수의 변화구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포인트가 굉장히 앞쪽에 있어요. 그러면서 선상 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배정대 선수의 기술적인 장점은 컨택 포인트가 앞쪽에 잘 형성이 되고 두 번째는 자신감이죠. 그 끝내기 안타를 자꾸 치다 보면 즐긴다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 그 세레머니 할 때 그게 엄청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이제 잘 맞은 타구는 아니어서 막 그렇게 짜릿하진 않았지만 이제 모든 주자들이 이제 다 들어와서 그 부분이 되게 짜릿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적인 찬스에서의 배정대 선수의 타격은 투수와의 어떤 타이밍 그리고 좋은 컨택 얘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배정대 선수가 나오면 무조건 뭔가
나올 것 같다, 일이 생길 것 같다 라는 믿음감이 드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올 시즌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포시즌 올라가지고 비록 한 경기였지만은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준비를 잘해서 더 높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준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시즌 가장 타선이 정말 신바람을 냈던 건 기아 타이거즈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신바람 나는 어떤 타격을 많이 보여줬었고, 사실 뭐 시즌 중간에 어떤 불펜진들, 그 필승조들이 계속해서 좀 부상으로 빠졌던 게 조금 위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와일드카드로 시작을 안 했으면은 가을 야구를 조금 더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시즌 후반에 9연패가 분위기나 체력이나 여러 가지를 다 고갈시켰던 것 같아요. 쳐줄 때 쳐줘야 되는 선수들이 쳐줘야 된다. 근데 그것이 안 나왔던 게 와일드카드 1차전도 똑같았거든요. 결국 해결 능력을 해주는 타자들이 결국에는 끝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기아로서는 많이 남는 한 시즌이었죠. 이 매치업은 저는 진짜 반 50대 50입니다. 기술과 그리고 멘탈적인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이번 가을 야구에서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 송성문 선수가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포스트시즌에 대한 아주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혹시라는 생각을 했는데 송성문 선수가 쳐줬고, 아, 해줄 때 해주는구나. 이 선수의 가치는 정말 팀이 필요할 때 해주는구나. 계속해서 노리다 보면 결국 그 노림수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크게 한 방 당하니까 분위기 확 가면서 아마 시리즈 판도를 좀 좌우했지 않나. 이 매치업은 저는 진짜 반 50대 50이거든요. 기술과 그리고 멘탈적인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이번 가을 야구에서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 송성문 선수가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포스트시즌에 대한 아주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혹시라는 생각을 했는데 송성문 선수가 쳐줬고, 아, 해줄 때 해주는구나. 이 선수의 가치는 정말 팀이 필요할 때 해주는구나. 계속해서 노리다 보면 결국 그 노림수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크게 한 방 당하니까 분위기 확 가면서 아마 시리즈 판도를 좀 좌우했지 않나. 이 매치업은 약간 박빙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반 50대 50이었던 것 같아요. 키움이 올라갈 것 같았어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KT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런 S급 원투펀치가 있는 키움 히어로즈? 가을 야구 분위기를 좀 탈 줄 아는 그런 팀 어떤 분위기 컬러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치열한 3위 경쟁을 펼쳤던 두 팀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습니다. 타자는 이정우, 투수는 안우진. 확실한 1선발은 페넌트레이스도 마찬가지지만 포스트시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정확히 보여준 것 같아요. 기술과 그리고 멘탈적인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이번 가을 야구에서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 이런 걸 증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을 야구에서 1차전 정말 한 두 경기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일반 분들은 이제 투수가 던지는 구종 중에 변화구가 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구종은 빠른 볼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뭐 완급 조절하니까 타자리들이 공략하기에는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또 그 1차전을 안우진 선수의 정말 눈부신 호투로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송성문의 타격! 다시 앞서가는 키움 히어로즈! 송성문 선수가 아무래도 가을에서 잘해준 만큼 이번에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성문 선수가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이 포스트시즌에 대한 아주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인터뷰하거나 뭐 중계대리 내려가서 얘기를 해보면 항상 웃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큰 무대에서 선수 본인을 즐기게 하지 않나.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플러스 알파예요. 이제 저는 이제 기질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혹시라는 생각을 했는데 송성문 선수가 쳐줬고, 우측커요! 갑니다! 1점에 투런! KT가 불펜이 오히려 키움보다 낫다고 다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키움 타자들이 그걸 무너뜨리니까
키움은 굉장히 힘을 받은 것 같고 반면에 KT는 거기서 크게 한 방 당하니까 분위기 확 가면서 아마 시리즈 판도를 좀 좌우했지 않나. 보통 이제 단기전에서는 크레이지 플레이어라고 하죠. 미친 선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임지열 선수였는데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홍원기 감독이 굉장히 기대했던 선수 중 한 명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장타력이 있는 선수인 만큼 한 방을 쳐줄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임지열 선수가 처음 스타트를 굉장히 좋게 끊어줬죠. 디펜딩 챔피언 KT 위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준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 벤자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시즌 때 봤던 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경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규 시즌 내내 키움이 벤자민 선수를 상대로 고전을 했고 벤자민 선수를 굉장히 까다로워했어요. 구종 선택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벤자민 선수가 송성문 선수를 상대로는 대부분 바깥쪽이었거든요. 그걸 넣고 빼고 한 그 커맨더의 능력이 결국 송성문 선수를 잡아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해법을 갖고 있는다고 해도 그 시즌 중에 직접 보는 공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정규 시즌에 약했던 부분이 가을 야구에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뤄주자 홈으로 박병호가 한점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박병호 선수하면 가장 먼저 이제 떠올리는 단어가 국민 거포, 홈런 왕. 박병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포스시즌이나 터프한 상황, 뭐 국제대회도 마찬가지고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아, 해줄 때 해주는구나. 이 선수의 가치는 정말 팀이 필요할 때 해주는구나. 그 상황에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본인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선수구나라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와 감탄밖에 안 나오는 선수였어요. KT의 마운드는 박영현 선수가 이어받습니다. 사실 처음 투입했을 때 아 더 이상 KT에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구나,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구나. 비밀 병기죠. 아, 과연 어떤 선수를 활용하면 좋을까 봤을 때 박영현 선수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 기대에 완전히 부응을 했던 것 같죠.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기용을 못 하거든요. 아 이강철 감독이 투수 관련해서는 대단하구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연소 포스트시즌 세이브 신기록을 세우면서 공 19개로 2이닝을 막은 겁니다. 이강철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런 뚝심을 한번 보여주면서 키움에게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그 노련함을 한번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영현 선수의 그날의 피칭은 KT 선수들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 같다. 양 팀의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이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펼쳐집니다. 그 이제 고용표 선수가 시즌 중반을 넘어가면서 조금씩 맞아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표 선수의 가장 큰 무기는 이제 체인지업이잖아요. 갑자기 체인지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큰 경기에서는 타자들이 조금 들어가는 작전이 좀 다릅니다. 한 구종을 확실하게 노리면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네. 결국에는 체인지업을 계속해서 노리다 보면 결국에 그 노림수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날 공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빠르지 않은 투수들이 공이 떨어지지 않고 밀려 들어오는 것만큼 사실 위험한 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초반에 대량 실점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포스시만 놓고 본다면은 고용표 선수의 부진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승 1패 기록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을 던져야 하는 KT 위즈. 이종우 선수라고 하면은 명실상부 뭐 대한민국 이제 최고의 타자가 됐잖아요. 네, 포스트시즌 17경기 연속 안타 신기록을 세웠는데 정말 말 그대로 포스트시즌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기록들, 성적들 정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도 이종우 선수가 굉장히 덤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팀 승리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 거듭 강조했었거든요. 스타로 탄생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이런 기록도 쉽게 깨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몸쪽 잡아 당겼습니다. 박병호 역전 적시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박병호 시리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박병호 선수가 친정 키움을 만나서 어떻게 상대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더그아웃 내려가서 박병호 선수 좀 괜찮으세요? 뭐 발 좀 괜찮으세요? 좀 다친 데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네, 경기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티를 잘 안 내거든요. 자기 신이 아프다고.
정말 그 투혼이 빛났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던 것 같아요. 많은 기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왜냐면은 저러도 또 다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다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무리해서 달리면 다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박병호 선수도 정말 이를 악물고 경기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이 불편한 상황이긴 한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전력 질주를 해주는 모습들, 본인이 이 정도 역할은 해줘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팬들한테 감동을 주고요.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일이 없는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승부가 치러지게 될지 주플레이오프 5차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우 선수 물집이 어떻게 보면 이번 시리즈 내내 관심사였다면 관심사였는데 물집의 여파도 있었고 또 많은 이닝을 또 던졌고 올 시즌 아마 안우진 선수가 페너트레이스 가장 많은 투구 이닝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우진 선수가 흔들리면서 분위기가 KT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홍원기 감독이 너무 힘에만 의존하는 피칭이 아니라 강약 조절을 이야기했던 부분,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부분을 KT 타자들은 또 잘 공략했던 부분, 그래서 실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KT가 앞설 때까지만 해도 넘어갔다 생각했었죠. 끌어당긴 타구입니다. 오른쪽에 높게 OX 뒤로 역전 투런! 송성범! 제가 이제 중계를 하면서 기록을 찾아봤는데 정말 가을 야구에 강했더라고요. 오히려 긴장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진짜 스타가 될 수 있는, 내가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기운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키움이 뭔가가 공백이 생기면 다른 선수를 그 자리를 메워주고, 근데 그 가을 야구에서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키움의 선수들을 보면은. 네. 마운드 교체가 있고요. 김재웅 선수 준 플레이오프의 두 번째 출전. 불펜이 잘해줬어요. 특히 김재웅 선수가 가장 좋은 카드를 가장 빠른 타이밍에 쓴다. 아무래도 확실히 잡아야 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가 김재웅 선수이기 때문에 좀 일찍 등판을 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키움으로서는 앞으로 나아갈 시리즈에 대한 굉장히 좋은 카드를 하나 더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움이 분위기를 확실히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수들 시즌 시작부터 이렇게 부상이 많았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와서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응원해 주신 수원 KT즈 수원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시즌 초반 8위, 9위 하위권에서 전반기가 끝나갈 쯤에는 5강, 4위까지도 올라가면서 치고 올라가면서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상들, 예기치 못한 부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 이제 외국인 타자의 어떤 부상, 그러면서 또 교체가 됐고, 중심 타자들이 시즌 때 계속해서 또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결국 이제 그런 부상 관리들. 페너트레이스 3위를 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불펜 투수들의 과부하가 끝까지 발목을 잡지 않았나. KT한테는 올 시즌은 여러모로 좀 악재가 많았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LG가 이기지 않을까. 한국 시리즈를 올라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포스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1차전이었고 1선발의 어떤 역할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김윤식 카드는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힘 대 힘의 대결에서 임지열 선수가 이정효 선수를 이기면서 또 이정호 선수의 또 백투백 공룡이 나오면서 그런 빠던을 본 적이 없네요. 한국 프로야구사의 길이 남을 더 캐치가 투수한테서 나왔어요. 키움의 강점은 뭡니까? 가을 야구할 때 선수 분위기 타는 거거든요. 키움 열어주 올가을 무섭다. 솔직하게 LG가 이기지 않을까. 한국 시리즈를 올라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포스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1차전이었고 1선발의 어떤 역할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김윤식 카드는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힘 대 힘의 대결에서 임지열 선수가 이정효 선수를 이기면서 또 이정호 선수의 또 백투백 공룡이 나오면서 그런 빠던을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프로야구사의 길이 남을 더 캐치가 투수한테서 나왔어요. 키움의 강점은 뭡니까? 가을 야구할 때 선수들 분위기 타는 거거든요. 키움 히어로즈 올가을 무섭다.
LG 봤습니다. 솔직하게 LG가 이기지 않을까. 대부분이 LG를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미디어에서 LG 트윈스는 이미 한국 시리즈를 올라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LG가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이었고 LG는 또 휴식을 많이 취했고 키움이 5차전까지 준플레이오프도 했고 전반적인 상황은 LG가 분명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이 두 팀은 7승을 더 거둘 수 있다면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켈리 선수가 LG 트윈스에 입단하고 나서 매 시즌 정규 시즌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그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느 팀에나 꼭 있어야 되는 가을 야구에는 꼭 있어야 되는 S급 선발 투수, 1선발의 어떤 역할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모든 팀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1선발이 올라갔을 때 야수들이 느끼는 마음가짐부터 일단 달라지고 그 야수들의 수비도움을 받으면서 켈리 선수도 자기 페이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현 선수가 먼저 호수비를 시작하거든요. 포스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1차전이었고 또 김현수 선수가 몸을 날리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다른 선수들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준비를 잘 해서 선수들이 1차전에서 좋은 집중력이 좀 나아졌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초반 분위기를 LG 쪽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전에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수비덕을 좀 많이 본 것 같고 오히려 키움 같은 경우는 좀 수비들이 버텨줬어야 됐는데 쉽게 무너지면서 첫날 경기는 LG가 좀 쉽게 풀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격을 향한 키움 히어로즈 그리고 기선제압에 성공한 LG 트윈스 양 팀의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 대다수는 1차전을 승리한 LG가 순조롭게 시리즈를 승리해서 이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갈 거다 그렇게 많이 예상을 했고요. 사실상 분위기 또한 LG는 한국 시리즈 이번에 꼭 간다라는 분위기였고 키움 분위기가 되게 재밌었던 게 첫날 경기를 실책으로 무기력하게 내주면서 아 이대로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많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더그아웃 분위기를 보니까 어제 우리가 진 거는 뭐 실책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LG랑 대등하게 싸웠다 이러면서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좀 선수들이 많이 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올 시즌 플레이오프의 승패를 가른 건 2차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2차전 플로코의 부진은 시리즈 전체로 봤을 때 가장 큰 변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 맞이하는 포스트 시즌인데 사실 플로코 선수는 시즌 막판에 가벼운 부상으로 좀 엔트리에서 빠지게 됐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충분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로코 선수의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플로코 선수는 실전보다는 라이브 피칭을 선호했다고 해요. 실전이 아니라 그냥 라이브하고 자기는 플레이오프 들어가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코칭 스태프도 이를 수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게임을 많이 못 던졌고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보면 그렇게 컨디션이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왜 문제가 됐냐면 첫 실점을 주자 3루에서 또 유광남 포수는 왼손 타자 안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공은 이제 반대 투구가 되면서 이제 기록으로는 이제 포일이 되면서 실점을 하거든요. 일단 그 점수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실점을 하고 이후에는 이용규 선수한테 이제 적시타 맞으면서 4-0이 되거든요. LG 불펜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불펜을 투입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것도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진짜 실제로 어떤 긴장감이 넘치는 압박감 속에 마운드에 서서 타자를 상대하는 것들은 경기 감각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플로커가 그냥 금방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점점 더 깊어가는 강을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두 팀이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네, 사실 3차전은 LG 입장에서 보면 희망과 절망을 두루 얻게 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김윤식 선수 선발 얘기는 좀 당연한 수순 중 하나였어요. 시즌 막바지에 안정적으로 피칭을 했던 만큼 큰 기복은 없는 투수이기 때문에 키움이 좌타 라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김윤식 카드는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김윤식 선수가 포스 시즌에서 어떻게 던질지 그 압박감 속에서 선발 마운드에서 어떤 투구 내용을 보여줄지는 사실 미지수였어요. 반전이 일어났죠. 최악의 컨디션이고 언제든 조기 강판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봤던 김윤식 선수가 정말 뭐 더할 나위 없는 투구 내용을 보여줬거든요. 찍히는 구속만 봐도 평소보다 한 2, 3km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하게 경기 초반 위기만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술술술 키움 타자들을 돌려세웠습니다. 포스트 시즌을 대비해서 훈련하는데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은 빨리 그냥 이닝이 끝난 이후에 그냥 그만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결국 이제 주자를 깔고 투수 교체가 됐었죠. 이 부분을 좀 LG 구단은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진해 선수의 기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구위형 투수가 아니니까 아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종용 선수는 빼어난 구위를 자랑한 투수고 파워피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승부 그리고 정말 힘 대 힘으로 붙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일단 뭐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이제 백투백 홈런을 맞았던 부분인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볼 배합이에요. 그 이종용 선수가 가지고 있는 주무기는 누가 봐도 빠른 볼이거든요. 그리고 불펜 투수들이 올라오면 대부분 초구를 이제 스트라이크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일단 키움은 이종용 선수를 좀 고려해서 임지열 선수를 낸 부분이 있었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혹시 왜냐면 이정우 선수까지만 가면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임지열 선수는 힘도 좋고 배트 스피드도 있고 그리고 키움의 강점 뭡니까? 가을 야구 할 때 선수 분위기 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측이 맞아 떨어지면서 그리고 힘 대 힘의 대결에서 임지열 선수가 이정용 선수를 이기면서 키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나리오로 경기가 흘러갔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올 시즌 가을 야구에서 정말 많은 히어로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이 임지열 선수의 이름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분위기가 추스러지기도 전에 또 이정우 선수의 또 백투백 홈런이 나오면서 완벽하게 정말 키움 히어로즈 올가을 무섭다. 그런 빠던을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정우 선수는 그렇게 액션이 큰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포스 시즌에서는 액션 좀 크게 해서 동료 선수들 같이 일어나라고 하고 배트를 막 이 정도 던질 정도의 쾌감이 아니었을까. 그게 포스 시즌의 첫 홈런이라는 의미보다는 백투백 치면서 아 오늘 경기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액션이 아니었을까. 믿었던 불펜진이 무너지면서 다시 재역전을 당하고 말았는데 이 이정용 선수의 홈런에 맞는 순간이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고 키움은 반대로 이 순간으로 인해서 이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가져갔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 정말 어마어마한 마무리로서 투구를 하고 있는 김재우. 앞선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뭐 키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멀티이닝 기용이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 호수비 장면. 수비 코치 하면서 투수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투수는 다이빙 캐치하지 마라. 왜냐하면 일단 부상당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리고 투수들이 다이빙 캐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국 프로야구사의 길이 남을 더 캐치가 투수한테서 나왔어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1, 2루에서 번트를 댔는데 그거를 다이빙한 거 자체가 1번. 근데 잡았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나서 2루 송구를 하는데 화면상으로는 보통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걔는 이렇게 잡혔던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정확히 던져줬어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던져서 더블아웃을 시켜낸 건 놀라울 정도가 아니고 하기 힘든 플레이예요. 그리고 잡고 나서 2루를 던진다는 건 엄청난 배짱이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3차전을 잡는 결정적인 또 역할까지. 제가 진짜 야구하면서 꿈꿔왔던 게 약간 슬라이딩 캐치, 다이빙 캐치였는데 그걸 이 상황에 지금 한 것 같고 공이 오자마자 저는 다이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선수라고 하는데 그 재능을 또 수비에서도 펼쳐 보이면서 키움이 3차전을 승리하고 시리즈를 2-1로 리드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투수가 그 정도의 어떤 멋진 수비는 보여주기 쉽지 않다. 그 마운드의 뒷문 쪽은 김재용 선수가 기조를 확실하게 잡아줬다. 그러면서 키움이 결국은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LG 트윈스에게는 이 경기가 지면 탈락 경기고요. 키움 히어로즈에게는 뭐 1승의 여유는 있습니다만 아마도 여유 같진 않을 겁니다. 고척에서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켈리 선수가 3일 휴식 후 등판을 한 게 한국 무대에서 4년을 뛰었는데 처음이었어요. 사실 뭐 벼랑 끝에 몰려있는 LG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공의 구위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켈리 선수가 1차전에서도 구위보다는 야수들의 도움이 좀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을 또 푸이그 선수가 때려냈잖아요. 후반 게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거의 적응을 마쳤구나. 정말 메이저리그 클래스가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포스트 시즌 앞두고 훈련량을 늘리고 본인이 좀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경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런 모습들을 푸이그 선수는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단기전은 어떻게 보면 기세 싸움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키움이 앞선 경기를 이겨가면서 기세가 많이 올라간 것이고 LG 같은 경우는 오히려 꼭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에 발목이 잡히면서 좀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순간에 2차전, 3차전 패배하면서 흐름이 키움 쪽으로 흘러갔고요. 여기에 당황했던 모습이 4차전에서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차전부터 4차전까지 너무 열정적인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팀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올해가 가장 적기였다고 봤어요. 전력적인 측면이나 분위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LG가 정말 팬들한테 응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찬스였는데 1차전을 잡으면서 관계자나 LG 팬들은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정말 좋은 자원, 유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법에서 좀 아쉬움이 많았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막을 내린다는 거는 어떤 야구 팬들이 봐도 LG 트윈스에게는 참 아쉬운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차전에서의 패배가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쫓기기 시작했던 부분이거든요. 너무 기대가 컸던 시즌이 허무하게 그냥 끝나고 마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2년 연속 좋은 승률을 보여줬던 특히나 팀 최고 승률을 보여줬던 유지영 감독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이제 마지막 단추를 딱 채운다면 그때부터는 저는 어쩌면 LG 왕조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LG 왕조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스지가 압도적으로 빠르게 우승을 하지 않을까 물집이 좀 크게 났었잖아요. 피가 막 묻을 정도로 여러 가지 압도감을 봤을 때는요. 폰트 선수가 최고입니다. 이날 승패가 코리안 시리즈의 향방을 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분위기가 끌어올랐고 대타 김강민 선수가 딱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혹시 모르겠다. 극적인 상황에서 극적인 홈런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두 팔을 이렇게 하늘 높이 올리면서 좀 포효하는 장면. 이런 모습이 김광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운, 아우라였던 것 같아요. 이들이 다시 한번 우승을 읽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SSG가 압도적으로 빠르게 우승을 하지 않을까 물집이 좀 크게 났었잖아요. 그래서 피가 막 묻을 정도로 여러 가지 압도감을 봤을 때는요 폰트 선수가 최고입니다. 이날 승패가 코리안 시리즈의 향방을 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분위기가 끌어올랐고 대타 김강민 선수가 딱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혹시 모르겠다. 극적인 상황에서 극적인 홈런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두 팔을 이렇게 하늘 높이 올리면서 좀 포효하는 장면. 이런 모습이 김광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운, 아우라였던 것 같아요. 이들이 다시 한번 우승을 읽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야구계는 흔히 우주의 기운이 깃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SSG가 확실히 우위에 있지 않을까.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SSG가 압도적으로 혹은 그래도 빠르게 우승을 하지 않을까. 키움이 아무리 지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정상까지 올라오기 쉽지 않다로 저는 좀 봤었어요. 오늘 키움 히어로즈와 SSG 랜더스의 한국 시리즈 1차전. 제 바람이 있었어요. 야구 역사에 길이 남는 투수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손가락 물집 변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끝까지만 좀 버텨준다면 명품 투수전이 한번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키움이 1차전 미출장 선수의 요키지 선수를 넣지 않았어요. 이게 또 안우진 선수가 일찍 내려갔을 때를 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요소들 때문에 안우진 선수가 과연 얼마큼 버틸 수 있는지 이게 정말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피가 나고 있어요. 네.
아, 이제야 궁금증이 풀리는군요. 맞아요. 직구보다 변화구의 구사율이 많았던 게. 일단 보기에는 크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대신에 그 홍원희 감독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빠른 볼에만 의존하지 말고 강약 조절을 해라. 그래서 그냥 강약 조절 정도로만 봤는데 물집이 좀 크게 났었잖아요. 그래서 피가 막 묻을 정도로. 최정 선수에게 홈런을 맞은 부분도 공이 좀 피 때문에 미끄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물집 영향이 아무래도 그 무시할 수는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SSG가 1점 차로 앞선 상황에서 이제 키움이 9회 초를 맞이했는데 이때 대타 전병우 선수가 투런포를 날리면서 순식간에 경기를 역전을 시킵니다. 키움이 전병우 선수를 낸 건 아무래도 중요한 순간 한 방 한 방 쳐줬던 타자라는 기억이 있어서 홍기 감독이 대타를 한번 낸 것 같은데 타석에 들어가서 망설이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공략 이런 부분들이 키움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SSG는 오히려 이제 베테랑 김강민 선수를 내면서 분위기 반전을 좀 노렸던 것 같은데 동점 솔로 홈런을 치면서 경기가 연장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기량이 떨어지는 것보다 다리 스피드가 떨어지면 야구는 이제 은퇴하거든요. 근데 최고 참인데 스피드가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배트 스피드까지 안 떨어졌다는 부분 이게 결국 김강민 선수의 강점으로 연결되면서 그런 모습까지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죠. 한국 시리즈 2차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폰트 선수가 폰트했다.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성적이나 여러 가지 압도감을 봤을 때는요. 폰트 선수가 최고입니다. 이날 약간 높다 싶은 게 다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거든요. 폰트 선수가 그 하이 패스트볼을 적극 활용한 부분 그래서 2차전은 폰트 선수가 하드 캐리를 하지 않았나. 수비에서 이틀 연속으로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이 무거웠는데 만회를 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안정된 것 같습니다. 첫날도 그렇고 수비 쪽에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미스를 했다고 막 의기소침하지 않고 2차전부터는 정말 제대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더라고요. 홈런 때릴 때 보면 몸쪽으로는 슬라이더로 보였는데 변화구가 안쪽으로 보였는데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좌타자 나가다 걸리면 이제 장타예요. 그 홈런이 나오는 전 과정 첫 타석에 그 빗맞은 안타나가 정말 그런 모습까지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완전히 부담감도 떨쳐내고 시리즈 전적을 1승 1패로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수였던 것 같아요. 아직 가을 야구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했을 때 이 팀 전체에 미치는 분위기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까지도 최지훈 선수가 이날 확실하게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리즈 전적 1승 1패,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온 가운데 SSG와 키움의 한국 시리즈 3차전. 다음날 선발을 예상을 하는데 예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떤 선수가 나올까 했는데 오원석 카드를 선택을 했거든요. 일단 1회 던지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을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모두를 놀랄 만한 좀 위력적인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내가 5이닝을 가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한 이닝 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점수가 좀처럼 좀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SSG는 정말 점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꼭 실책하면 이게 실점을 해요. 키움이 워낙 마른 경기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실책이 변수를 좀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투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잔상이 남는다는 부분에서 결과가 그 다음 타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 라가레스 선수가 시원하게 이제 좀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키움에는 푸이그라는 정말 좀 존재감 넘치는 또 외인 타자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경쟁심을 좀 불러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주변 반응도 라가레스 선수가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질 SSG 랜더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한국 시리즈 4차전 경기. 사실 이 코리안 시리즈를 앞두고 선발 요원이었던 한현희 선수하고 정찬원 선수를 뺐잖아요. 코리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선발이 아니라 거의 4선발이 필요한 상황인데 키움에서 이 선수들을 뺐던 이유는 지금 보면 결국 이승호 선수 선발 카드였거든요. 사실 이전까지 이승호 선수가 약간의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거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임시 선발이 한 명 필요했고 그러다 보면 경험이 좀 많은 선수가 필요했는데 근데 이 선수가
사실 제구가 잘 안 되면서 올 초에 좋은 모습 못 보였기 때문에 이제 불펜으로 뛰었는데 아마도 그 부분들을 다 생각했던 결정이 아니었나. 또 선발 얘기를 듣고서 손에 땀도 많이 나고 뭐 긴장을 많이 했다.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당일날 되니까 좀 안정이 돼서 마운드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또 최원태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홍원기 감독의 과감한 결단을 엿볼 수 있는 한 장면이지 않을까. 감독 입장에서는 확실한 우완 막아줄 수 있는 투수가 필요했고 최원태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투심 패스트볼이거든요. 최원태 선수가 불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됐던 게 기존에 뭐 147이 뭐 최고 구속인데 149까지 나오면서 집중력을 굉장히 발휘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더블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구종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최원태 선수를 불펜에 선택을 했고 그 부분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결정적인 상황을 다 막았던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 5차전 선발 투수 안우진, 김광현이 마운드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날 승패가 코리안 시리즈의 향방을 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2승 2패 상황에서의 에이스 맞대결, 뭐 개인적으로 또 1차전에서의 어떤 좀 아쉬운 모습들, 정말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지 않을까. 김광현 선수는 실은 시즌 후반에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시즌 막판에 보여줬던 투구는 전체적으로 구위도 좀 떨어져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지쳤다고 느꼈었는데 그래도 던지는 거 보니까 김광현은 김광현이더라고요. 뭐 모두가 안우진 선수의 손가락을 바라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1차전에서 피가 났던 만큼 5차전에서는 안우진이 어느 정도 버텨주냐 이런 게 좀 많이 관건이 됐었고 1차전 때는 그 포심 페스티벌 비중을 좀 줄이고 변화구 위주로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때는 팀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아 컨디션이 좋구나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김경민에게 오늘도 이렇게 타격 기회가 왔습니다. 그 9회 말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저는 드라마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원태 선수와 최주환 선수였는데 이 4차전이 저는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때 비슷한 패턴으로 최원태 선수가 공을 던졌고 최주환 선수가 이거를 아슬아슬하게 커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는데 커트로 판명이 났고 만약에 최주환 선수가 여기서 살아나가서 결국에 상황이 만들어진다면은 SSG도 정말 모르겠다. 키움도 맞긴 이번에는 좀 맞긴 힘들지 않을까. 10개의 공을 던지는 접전 끝에 안타를 때려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끌어올랐고 그때 나온 이제 대타 김강민 선수가 딱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혹시 모르겠다. 이건 정말로 SSG가 기적을 일궈내지 않을까. 그대로 경기를 끝내는 3런을 날렸습니다. 우승이 확정됐을 때보다 이 5차전 승리했을 때 눈물을 보이는 선수가 더 많았어요. 그만큼 극적이었고 이 경기가 이 전체 시리즈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정신은 아니었을걸요. 그런 거 치면요. 진짜 이게 그라운드 돌 때요.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 받아요. 글쎄요.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서 극적인 홈런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런 홈런이었습니다. 통합 우승에 1승만을 남겨두고 있는 SSG 그리고 벼랑 끝에 몰려있는 키움 히어로즈의 한국 시리즈 6차전 경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김강민 선수의 홈런이 나오는 순간 이번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 끝났다. 예상했던 대로 SSG는 전날의 그 짜릿함을 아직 고스란히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6차전을 볼 때 이제 선발을 보잖아요, 항상. 근데 6차전 선발이 폰트 선수였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확실히 승부의 추는 SSG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키움으로서도 뭐 포기는 안 한다고 하지만 SSG로 좀 넘어간 순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밀어친 타구는 우측으로 갑니다. 자, 이 타구는 그대로 임지열의 투런 홈런. 키움이 가진 최고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모두가 조연이 아니고 주연으로 올라설 수 있다. 충분히 그 포스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들을 정규 시즌 내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임지열 선수 개인으로서는 올 시즌을 발판으로 좀 내년 시즌 꼽힐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내년 시즌 임지열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을 야구였지 않나. 본인을 알리는 무대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 김광현 선수가 두 개 아웃카운트를 올리기 위해 올라옵니다. 뭐 물론 한 점 차이였어도 김광현 선수가 바로 직전 등판이 하루 전이었단 말이에요. 승부기 때문에 아 쉽지는 않겠다. 김광현의 등판은 쉽지는 않겠다. 한 점 차이였기 때문에 2사에 올라오지 않을까 했는데 1사에 올라왔거든요. 김광현 선수가 불펜에서 몸을 풀 때부터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아 이날의 마무리는 김광현 선수구나. 현장에서 보는 TV로 보는 시청자분들도 야 여기서 김광현? 야 이런 느낌을 다 같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태진 선수하고 이치영 선수 깔끔하게 정리했거든요. 이런 모습이 김광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운, 아우라였던 것 같아요. 시리즈를 끝냈습니다. 끝내자마자 그 두 팔을 이렇게 하늘 높이 올리면서 좀 포효하는 장면. 이 장면도 2018년에 우리가 봤던 장면이에요. 아 그만큼 에이스가 올해 친정팀인 SSG로 와서 우승을 일궜구나. 이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 투혼으로 만들어낸 한국 시리즈 세 번째 도전.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초반에는 5강권에는 많이 뽑지 않았는데 시즌 내내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확실한 선발 투수들, 거기에 수비력, 거기에 더해서 젊은 선수들의 플러스 알파였거든요. 분위기적인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던 것 같고 정말 슈퍼 S급 선수들이 또 팀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그런 올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팬들이나 야구인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한 해였다. 첫날부터 오늘 그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챔피언의 이름은 SSG 랜더스입니다. 지난해 재창단을 할 때 세상에 없던 야구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역시나 세상에 없던 야구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년 만에 완벽하게 달라진 어떤 선발 투수진이 있었고요. 투자한 만큼 결실로 좀 가져가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 가지로 SSG는 홈 관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는 팀 중에 한 팀이고 정말 기본에 충실한 탄탄한 그런 수비력이 있었고 아마도 당분간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나오기 쉽지 않지 않을까. KBO 리그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신구 조화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팀의 미래를 또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그런 모습들을 다들 엿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다시 한번 우승을 읽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